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 소통 담당관실 박용훈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전화 돌려드릴게요. 네,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어떻게 자가격리자를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자가격리자가 저한테 배정이 되게 되면 안내전화를 드려요. 기본적인 사항이랑 앱 설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저한테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관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님 되시죠? 저는 양산시청 소통 담당관실의 강용훈입니다.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라서 전화를 드렸고요. 혹시 뭐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 특별히 불편한 점 없으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 드려야 되는 내용 안내 드릴게요. 내국인의 경우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 추후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자가격리 위치에서 이탈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네, 그거 설치하신 다음에 네, 확인되셨고 하루에 2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자가진단 결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하루에 1회 이상 전화를 드릴 겁니다. 간단한 사항들 확인을 할 거고, 혹시라도 장소에서 이탈하시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바로바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격리 기간 중에도 불시로 방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연락 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불편하신 사항 있다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격리자에게 나가는 지원 물품을 수령을 해왔고, 박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혼자 격리가 되신 분 또는 가족 전체가 격리되신 분들에게 나가는 물품이고요. 지금 제 자가격리자는 혼자 격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직접 배달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배송 업체에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4인 가족이나 뭐 5인 가족이시더라도 한 가구당 한 세트만 나가는 게 원칙이고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한 10kg는 넘겠는데? 차를 가지고 올걸.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민 주무관이 참 브이로그를 잘 찍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이때까지 좀 앉아서 진지한 톤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룰루랄라 할 순 없잖아요. 위험한 질병과 관련된 그런 건데 막 신나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 앞에 진짜 멋있다. 보시네요? 보이나? 하늘이 진짜 멋있네. 예, 지금 자가격리자 댁에 도착을 했고 배송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 앞에 물품을 놓고 제가 내려가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시라고 할 예정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선생님, 그 격리 전담 공무원입니다. 댁에 지원 물품을 문 앞에다가 뒀는데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박스 확인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물품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들어가서 두 가지 언박싱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초의 검사를 받으시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격리자에게 최초 지급되는 물품을 받게 되실 겁니다. 쓰레기 봉투도 지급되고 자가격리자 생활 폐기물 관리 처리 매뉴얼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번 격리자 생활 지원 안내문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청 자격 확인을 할 때 이번 격리 통지서가 있는데 요거를 잘 챙겨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살균 소독액, 체온계. 그래서 이걸로 체온 체크를 매일 하셔가지고 하루 2회 자가격리자 앱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가 되신 분들 중에 자기 가구원이 혼자라든가 아니면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 물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김이 이렇게. 김치찌개, 전복죽, 미역국, 장조림, 밥도 있죠. 즉석밥, 양념 깻잎이라든가 전부 다 식료품이네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 담당하실 방영훈입니다. 아, 예, 예. 그, 오늘 11시 검사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별 이상 없으시면은, 그, 원래 내일 격리 해제 예정일이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 한 번 더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한 증상은 없으신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 받으러 다녀오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통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전해가지고. 지금 민원인 한 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담당자 일 처리 중인데 왜 본인 일 안 보고 다른 일 하냐고 역정을 내셔가지고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제 못 기다리시고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자가격리자께서는 오늘 자가격리 해제가 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WHO 조사 결과 의료 종사자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3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비슷한데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역시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료진도 코로나19 확진자도 또 자가격리자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듯이 우리 모두 이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서로를 좀 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했습니까? 오케이, 됐어. 됐어.